알려주는 색보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색보정은 영상 편집에 있어서 이제 색을 입히는 과정인데요. 아무래도 같은 영상이라도 어떤 색을 입히는가에 따라서 확실히 느낌이 달라지기 때문에 색보정은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또 어렵기도 한 그런 영역입니다. 오늘은 파이널 컷 프로에서 이 색보정을 어떻게 할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. 우선 색보정을 할수 있는 그 영상을 불러오겠습니다. 이미 미리 불러온 영상인데, 영상을 재생을 해보면, 이제 흐린 날씨에 찍은 영상이에요. 그래서 하늘도 굉장히 조금 흐린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죠. 자, 이 영상에서 색보정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이 중간에 이 컬러 코렉션 이 버튼을 이용해서 Show Color Board를 선택을 합니다. 단축키는 Command 6번을 누르시면 이제 이 인스펙터 창에 색을 보정할 수 있는 이 인스펙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.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. 이제 컬러와 Saturation 그리고 Exposure 노출과 관련한 부분인데 여기서 우선 Color Correction 1을 추가를 해주고요. 자, 그 다음 색깔을, 여기가 전체적인 색을 이제 보정해주는 곳이고요. 그래서 어떤 색깔을 입힐 것인가,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. 이건 플러스, 마이너스, 이렇게 노출이 잡히고, 그 다음에 섀도우, 미드톤, 하이라이트, 이런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. 그래서 영상을 이런 식으로 색깔을 하나씩 보면서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. 물론 색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리셋 컬러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. 자, 그리고 이 색보정에 관해서 미리 준비되어 있는 프리셋들이 있습니다. 이 프리셋들을 이렇게 눌러보시면 쿨을 눌러보면 거기에 맞춘 색을 볼 수가 있고요. 그다음 다시 썸머 선을 해보겠습니다. 그러면 조금 이제 밝은 영상으로 네, 볼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왕 따뜻함으로 한번 해보면 네,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